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청취 여러분, 건강유정 유창희 원장입니다.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건강유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코미디닷컴에서 소개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코는 개방하고 입만 가리기.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KF 차단지수가 높은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에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마스크로 입만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차라리 차단지수가 보다 낮은 마스크를 끼고 코와 입을 함께 잘 가리는 편이 낫습니다. 입만 가리고 코는 노출할 경우 공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입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마스크를 목에 걸쳐두기. 마스크를 계속 걸고 있으면 귀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죠. 마스크를 잠시 벗을 때 완전히 벗기보다 목에 걸쳐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 안감이 목이나 머리카락, 옷 등에 닿을 경우에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마스크를 끼지 않을 때는 지퍼백처럼 마스크가 다른 표면에 닿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스크 헐겁게 착용하기.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얼굴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합니다. 그런데 호흡이 답답하거나 귀가 아파서 마스크를 헐겁게 착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보통 양옆이 벌어지고 붕 뜨는 경향이 있는데요. 만약 부직포 마스크나 홈메이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밀폐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서 착용해야 합니다. 마스크 청결. 한 번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는 오염물질을 잘 제거해야 합니다. 보건용 마스크를 10분간 끓는 물에 증기에 노출시킨 뒤에 완벽히 건조시킨 다음 재사용하는 방법도 제안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. 하지만 오염이 많이 된 마스크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손상된 마스크는 안전을 위해 바로 폐기하고 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도움되셨길 바라고요. 주말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건강유정은 1월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